주인공에는 가족 같은 반려견과 그 남자가 따뜻한 가족을 찾기 위해서 여정을 나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 따뜻한 영화입니다. 새 형제가 여행을 떠난다라는 게 영화의 큰 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세트 촬영이 없어서 서울에서 시작해서 이제 제주도로 쭉 가는 여정이 그대로 이제 그 시간 순으로 그려지는 구름이 층층이 보일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들이 이제 있었어요.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한 번쯤 되새길 수 있는, 그냥 보고 있으면 흐뭇하고 기분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. 그럼. 여자친구가 갖고 있던 알레르기를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 사랑하는 사람, 그리고 루니와 진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트라우마를 이겨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. 우리 옆에 늘 있을 법한 여리고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고, 여자친구와 반려견 둘 다 좋은 사랑을 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딜레마를 갖고 가는, 그렇게 섬세하게 눈물을 표현하는 사람은 진짜 처음 봤고요. 첫 드라마를 찍을 때 제가 같이 했던 경험이 있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? 민수라는 친구의 사촌 형이고요. 좀 생활 밀착형인 사람? 차 선배님은 진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현장을 많이 끌고 가시는 느낌이 있었어요. 보면서 아, 이 연기는 다 진심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, 따뜻함이라든지 재미있는 포인트들을 선배님 진짜 많이 살려주신 것 같고, 딱 제가 생각했던 친척 형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같이 작품을 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단짝 같아, 단짝. 그 아이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영화가 귀여워지죠. 루니가 6살짜리 골든 리트리버고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도 멋이 있어요. 정서가 교감되고 있다는 걸 정말 느낄 수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. 레이는 검정색, 네,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 굉장히 활달하고 개구진 면도 있고 파워가 있어요. 토르라는 친구인데 선배님이랑 묘하게 닮았어요. 엄마 이런데 어떻게 해? 공투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는 실제로 버려진 개였어요. 자수수라고 해서 얘네들은 그냥 여기 바구니에 넣어놓고 있으면 뭐 얼굴 핥고 그냥 마냥 입히잖아요. 사전에 굉장히 많이 유대감을 형성해줬어요. 훈련소 방문해서 놀아주고 시간 갖고 촬영 전에 몇 번 가서 또 같이 보고 적극적으로 배우셨고요. 대기 시간이 있으면 오셔서 아이들하고 자꾸 소통하고 교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. 연석 배우가 막 왕왕 울고 있는데 루니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이 바뀌더라고요. 공감대가 진짜 엄청나구나. 저희 멍멍이는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반려견과 함께 호흡하고 감정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또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을지 않을까. 즐거운 마음으로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 멍멍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